여보세요? 네? 네, 그렇진 않습니다. 일회용 종이는 식당과는 무관합니다. 활용 마스크만 있으면 됩니다. 물론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안 됩니다. 어디가? 준이 좀. 이 밤에 뭐로 준일 만나? 사회에 나가 도움될 사람들 만날 생각은 않고 누나고 동생이고 응? 왜들 저렇게 그냥 그 집에 죽고 못 살나 몰라. 진아는 아까 경선이 만나러 나간 거 아니야?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. 응? 집에 왔냐? 야, 큰일 났어. 어서 쇼야. 게임이 또 뭐가 안 돼? 아 진짜 큰일 났다니까 윤진아 경찰서에 있대. 어떻게 된 거야? 나도 자세히 몰라. 야,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일로 와달라는 전화만 왔어. 이기훈이 얘기 괜히 했나 봐. 어디 오셨습니까?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 해당될 수도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너까지 왜 지랄이야? 어? 야, 일단 윤진아 데리고 나오는 것부터 하자. 어? 야, 너 그냥 여기 있고. 아, 저거 완전 돌았네, 진짜. 하지 마. 준이야, 하지 마.